자, 이번 AIC에서는 인디아를 했었나? 안 했나? 아, 작년 ISF 때 결승 맵이 인디아죠. 자, 이번엔 공격의 에어스트릭, 방어, 수비의 NRF, 레드덕 운영진이 있습니다. 자, 뭐, 이 선수분들은 아니지만 선수라고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설하면서 샤키님, 뭐, 팔콘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선수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최수 선수가 지금 조용하게, 자, 밀개 쪽으로 작업을 가고 있습니다. 자, 밀개 쪽에, 자, 어패하고 있고요. 팔코 선수가. 자, 최수 선수 역시. 아, 발가락 보였어요. 자, 전장팍을 스나가고 있어요, 지금. 마스 선수들. 이성호 선수는 개구대기. 아,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그냥 1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최수 선수가 지금 조심스럽게 먼저 내려가서 네, 이성호 선수 합류하고 이제 최수 선수가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이제 좌우 확인 다 구분하고 자, 스모그 활용했고요. 아, 임종동 선수를 먼저 앞서서 갔지만 임종동 선수 끊겼고요. 자, 4대2 상황. 자, 레드가 운영진들 뺏어왔고요. 자, 이미 포즈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되면은 일단은 수비가 다시 들어오기가 껄끄러운 맵이 인디아입니다. 자, 저렇게 턱을 사정없이 던져대고 자, 한턱 먹은 상태에서 막 쐈는데 지금 레드덕 선수 두 선수가 지금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졌네요. 자, 1쪽에 두 명하고 방어, 2쪽에 두 명하고 롱 쪽을 한 명 하고 있는데 자, 롱 쪽을 포맨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쪽을 갈 것 같은데 10호는 1이네요. 예, 임정동 선수가 롱에 있고 박정재, 최수일, 이성우 선수가 지금 U자에 조심스럽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흘리고 교란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완벽하게 들어가서 이쪽에 백을 가면 김상재 선수가 1쪽에 조용히 들어가서 설치를 할지 지금 있네요. 아, 롱에서 레이 선수가 먼저 하나 끊어냈고요. 자, 거품에서 마당 대기하고 있는데 아, 확인 못하고 들어왔는데 먼저 쐈는데도 못 죽였어요 지금. 자, 이거 정말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 선수들이 아, 완벽하게 끊어냈고요. 아, 김상재 선수 아, 백업 간주라고 들어갔는데 차네 선수가 지금 언파하고 있어요. 지금 잡혔고요. 아, 차네 선수 깔끔한 마무리로 자, 1대1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레드덕 운영진입니다. 자, 롱쪽에 성광탄을 던지고 성광 수류탄을 던지고 아직 먹진 않았어요. 자, 이성훈 선수가 개구 밑에 대기하고 있고 임종동 선수 1쪽으로 가고 있고 최수희 선수 지금 카카오톡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쪽에 두 명이 연패하고 있고요. 네, 여친과 싸웠나요? 최수희 선수 지금 움직이질 않는데 자, 이 마당은 두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샤키 선수가 아, 빠지네요. 걸페 선수가 지금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고 샤키 선수가 먼저 쏘고 빠지면 걸페 선수가 긁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퍼는 이쪽에 있고요. 박정재 선수랑 지금 아, 김상재 선수가 자, 몰래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팔코 선수 역시 전장파악 하려다가 체력을 많이 소모한 상태입니다. 자, 세수 선수 이제 카카오톡도 마치고 지금 일개 쪽으로 가오고 있고요. 자, 아, 샤넬 선수 임종동을 계속 아까부터 잘 끊어냈는데 임종동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네요. 샤넬 선수는 아, 최수일 라이플 들었네요. 아, 이거 뭔가요? 자, 이쪽 완벽하게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인디아가 상당히 수비가 탄탄해야지만 예, 저 공격 역시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무난하게 일단은 수비 입장에서 라운드를 많이 획득해야지만 그쵸?
10호 설치되기 전까지는 수비가 유리한 맵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 아, 유자에서 끊겼고요. 자, 샤키 선수 빠지면 안 되는데? 아, 뭐, 아, 역시 봐주는 건가요? 아, 지금 돌아볼 필요는 없었는데. 자, 일개 쪽에서 찬현 선수가 임정동 또 끌어냈고요. 임정동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끌어냈죠. 자, 김상진 선수는 그로자를 들었고요. 지금 패치로 인해서 아스트릭 선수들 역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제 레드덕 선수들은, 아, 레드덕 선수분들은 지금 아스트릭 적응을 위한 이벤트전인가? 봐주는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예. 생각외로 지금 운영진 분들이 이거 운영을 안 하고 게임만 했는지, 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10호 획득했고요. 최준 선수 혼자 남은 상태에서. 자, 아, 이거 안 되는데! 네, 차량 별 없어요. 아, 샤넬. 오, 레드덕 에이신은 샤넬 선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계급은 제일 낮는데, 예. 낮은 계급이지만, 뭐, 훌륭한 샷으로 지금 세이브를 했습니다. 자. 흩어져서 가네요. 이쪽에들, 일쪽에들, 롱에 하나. 자, 이성훈 선수가 지금 레이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 확인했네요. 총기 반동 패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풍을 양쪽 다, 레드덕 운영진 분들 빼고는, 아스트 선수 다 이상한 거 들고 있어요, 지금. 임종동 선수가. 자, 이쪽 마당 지역을 장악했고요. 자, 스나이퍼로 자,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천히 전장 파악하면서 아, 확인됐어요. 실각으로 자, 틈 사이로 보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 아바라는 곳은 아, 아바라는 곳이다. 아바라는 게임은 솔직히 여러 곳 자체가 이제 실각이라는 게 있고 틈 사이로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스나이퍼만 볼 수 있는 곳 그런 각이 있기 때문에 예, 위치 선정할 때도 스나이퍼보다 일단은 라이플이 먼저 유리한 각을 알아내야겠죠. 라이플 유저는 자, 설치가 됐고요. 마당에 한 명, 이 안에 한 명. 아, 끊겼고, 아, 두 명 끊겼고, 네, 세 명 끊겼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아스트신스도 3대2로 성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아, 재수 포맨 들었네요. 자, 빠르게 치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일단 멈췄고요. 개그리터 대기하고 있고 자, 1쪽으로 완벽하게 할 것 같습니다. 김상재 C4가 지금 로그로 나왔기 때문에 자, 1쪽으로 합니다. 2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 결국 들어갔고요. 자, 완벽한 1입니다. 자, 레이 선수가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스나이퍼가 끊어냈네요. 아, 재수 선수 스나이퍼가 끊어냈고요. 자, 걱정이 훌쩍 남았는데 아, 이거 아, 아깝네요. 이게 공격에서 먼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 1인데 그냥 과감하게 들어와 버렸네요. 이쪽에 좀 많이 엄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진영이 변경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후에 레드덕 운영진 그리고 NRF 수비의 아스트릭입니다. 자, 전진 수비를 하고 있고요. 최수 선수 역시 전진을 나와서 예, 지금 30초도 안 돼서 1라운드가 또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봐주신 것 같네요. 레드덕 운영진이 예, 아스트릭에 대한 배려 배려심이 강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자나요? 아니요, 보고 있어요. 아, 보려고 들어오셨나요? 네, 방송으로 보시면 되는데 관전으로 보고 계신 이유라도 어떻게 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처음이어서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처음 부끄럽네요. 너무 오글거려요. 아, 그쵸? 하면서 처음엔 그랬습니다.
어, 자다 깬 거 아니죠? 자, 일단은 이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따로 이게 1번, 2번 눌러서 이렇게 멋지게 잡아내고 싶지만, 예, 이게 좀 상당히 귀찮은 거기 때문에. 자, 굉장하죠? 지금 카메라 잡는, 이제 카메라 감독의 지금, 예, 카메라 감독의 지금, 추민균 해설위원이 지금 카메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일 단독 촬영, 자, 스토커처럼. 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왼쪽에, 자, 레드덕 운영진, 에이스 스나이퍼, 지금 샤키센서 C4를 메고 지금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고요. 천천히 그냥 이는데! 아하, 이거 위에서 잡아야겠네요. 아, 벽에 걸리네. 이거 못 올라가나? 이거 운영진한테 얘기해야겠다. 이거 이렇게 못 올라가나요?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이거. 자, 벽에 걸렸네요. 자, 빠진 줄 알고 첼시 선수 2로 가는데, 예, 2로 가고 있죠. 아, 머리를 상당히 잘 썼네요. 아, 다시 사운드 확인했어요, 지금. 자, 이제는 샤키 선수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번에 안 봐줬어요. 원래 이건데, 예, 계속 봐줬던 거죠. 아, 레드더 운영진의 본 실력을 보여주는 차례인가요? 지금,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F1 다시 누르나? 어, 예, 됐네요. 자, 일개 쪽에 빠르게 자리를 잡은 상태고요. 자, 샤넬 선수 혼자 1쪽을 흔들 생각이고 지금 2쪽으로 네, 화려하게 집중된 상태입니다. 지금 팔콘 선수 혼자 남고 다시 우량지 선수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 선수 너무 전진 나온 상태고 아, 샤넬 선수가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백업을 왔지만 이거 먼저 끊고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고 있는 지금 아스트리 선수들의 전략을 잘 이용해서 한 명 치고 빠질 때 먼저 잡아내는 게 오히려 이득을 취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레드덕 운영진 분들이 많이 봐주는 상태라 지금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이게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기둥에서 끊었어요. 아, 예. 완벽하게 기둥에서 예. 자, 1을 장악을 못했네요. 이성훈 선수가 은폐하고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하고. 네, 걸프 선수 혼자 남았는데, C4는 중방에 드랍이 된 상태고, 자, 빨점인 상태에서 확인하고, 먼저 끊어내려 갔지만, 걸프 선수 역시 끊어냈고, 자, C4 획득하고, 자, 1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사운드를 흘리고, 롱으로 가고 있는데 최수희 선수 또 롱을 볼 것 같습니다. 예, 일부러 그냥 조용하게 걸어 들어가면 지금 유리하게 되는 건 골퍼 선수가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아, 시간 활용을 잘하네요. 대부분 시간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은 다급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뛸 수도 있는데 사운드 안 주고 지금 서류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들었고요. 자, 이설이 된 걸 확인하고 최수 선수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서로 사운드 확인했고요. 아, 사운드 주고 자, 가고 있는데 발소리 듣나요? 아, 예, 들었습니다. 예, 언패하고 있습니다. 최수 선수 너무 얕잡아 보고 있는데 이거 세이브 당할 것 같습니다. 아, 확인됐네! 아, 뭔가! 아, 최수인 선수 일부러 봐준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안 쐈어요. 이벤트 경기를 이딴 식으로 진행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연기가 너무 어색하대. 좀 연기, 발연기 좀 오그라드는 발연기를 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재미를 위해서 봐준 건가요? 과감하게 해줘야 되는데 해줄 건 과감하게 해줘야죠. 네, 레드덕 운영진 분들이 지금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거
자, 레이 선수가, 자, 6점! 아, 김남우 선수 언패한 걸 확인하지 못하고, 끊겼고요. 자, 이쪽에 3명이 있고, 지금 이쪽으로 화력이 집중돼서 텐데, 이쪽 역시, 방어호가, 그, 포지를 다 잡았습니다. 자, 뒤쪽이 3, 4 먹히고 왔습니다. 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김상진 선수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자, 빨점 하나 띄웠고, 자, 팔콘 선수가 여기서 조심, 아, 사운드 다 줬죠. 이미 사운드 다 줬기 때문에 박정진 선수는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김상진 선수가 빼고 갔지만, 아, 걸퍼 선수 잘 낚았어요. 자, 박정재 선수가 이제 치고 빠지고 이제 이쪽을 비운 상태고. 자, C4는 안드로메다에 있습니다, 지금. 자, 게임을 이렇게 C4를 안 챙기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50초, 40초 남은 상태면은 좀 공격이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1대1에서는 C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아, 예, 10호를 가지러 뛰어가고 있죠. 박정재 선수가 사운드를 못 듣고 있어요, 지금. 아, 들었나요? 이건 1바퀴 못 온다고 1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10호 획득 했고요. 자, 뛰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박정재 선수 개구 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개구 탈 것 같은데요. 자, 뒤 잡혔어요. 아, 마무리. 자, 아스트릭 6점, 레드덕 4점. 자, 6대4로 아스트릭이 앞선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게임 흐름이 일단은 승리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경기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뭐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기분 좋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교전이 일어났죠. 박정현 선수가 하나 끊어냈고, 역시 하나 주고받았습니다. 발콘 선수가 박정현 선수 끊어냈고, 자, 이성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자, 이쪽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한 명씩. 아, 폭으로 두 명 끊어냈고요. 자, 이번에 레드덕이 더 유리한 상태. 지금 운동훈 선수 빨짱인 상태에서 지금 전장판이 됐고요. 자, 뒤로 빠지지만 체력 소모가 상당히, 예,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반피 정도밖에 없어갖고 지금 어떻게 할게 없습니다. 자, 끄그러스 들어가지만, 자, 이거 뭐 슈퍼 발령기인가요? 아,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레드덕 운영진. 아, 경기 아직도 하고 있네요. 예, 밥이 와서 지금 돈가스 시켰거든요. 맛있겠죠, 여러분들? 나 혼자 먹을까? 자, 김상진 선수 혼자 남았고요. 자, 6대6이 될 것 같은데. 자, 10호가 예, 아, 10호를 획득하러 갔습니다. 자, 10호 잘릴 것 같은데, 아, 10호 잘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김상재 선수가 더 유리하게, 아, 하지만 인내 전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으면 더 유리한 상태가 될 수가 있었는데. 자, 6대6. 자, 골든 라운드입니다. 자,
10호가 이쪽을 가고 있고요. 자, 1쪽에 두 명, 중방에 한 명. 자, 섹션 선수들은 전진 수비를 나온 상태고요. 아, 최순 선수 과감하게 전진 나왔지만, 아, 끊겼고요. 자, 이성훈 선수, 김상재 선수 역시 전진 나온 상태입니다. 자, 1쪽이 아예 피어졌죠, 지금. 자, 임정동 선수 역시 지금 U자에 전진 나온 상태고요. 10호가 지금 스나이퍼가 들고 있기 때문에. 자, 1쪽으로 충분히 흔들어주면은 임정동 선수가 백업을 가게 되면 이쪽이 비게 되는데 지금 샤키 선수 전진 가고 있습니다. 임정동 선수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아, 빠졌네요. 타이밍 좋고요. 자, 백업을 가게 되고, 자, U자에 지금 4명이 있는데, 자, 빨리 들어가야 돼. 아, 타이밍이. 사운드 듣고 임정훈 선수 다시 백업 왔습니다. 뭐, 같은 편 포기 맞았나요? 아, 같은 편 포기 맞은 것 같은데. 자, 임정훈 선수 하나 끌어내고요. 자, 10호 드랍. 10호 다시 획득하고요. 자, 팔콘 선수가, 아. 예. 업하고 있는 거 확인을 못하고 그냥 뛰어가다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자, 10호 다시 드랍. 자네 선수 혼자 남은 상태에서. 아, 시체를 샀어요. 지금. 일단은 U자의 사운드 확인됐고요. 김상현 선수 유입으로. 아, 끊어냈고. 샤넬 선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10호를 빨리 획득하고, 임정동 선수 끌어내면은, 아, 임정동 이거 그냥 죽여 줄것 같은데! 아, 이거 봐! 아, 게임 이렇게 하나요? 지금. 뒤에 오고 있습니다. 자, 뒤에 오고 있어요. 뒤에! 아, 박정동 선수의 마무리. 이렇게 어설픈 반영기로 지금 게임 진행하고 있는 아스 선수입니다.